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영상은 EV3 디스플레이에 팀 마크를 출력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꼭팀 마크가 아니더라도 자신이 출력하고 싶은 이미지를 디스플레이로 출력을 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디스플레이 크기는 X축은 177, Y축은 127픽셀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 EV3 같은 경우에는 0점은 여기 왼쪽 상단에 표시되어져 있는 이곳이 원점입니다. 이 끝점은 X값과 Y값이 모두 다 0이고요. 여기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X값은 증가하고 Y값은 아래쪽으로 갈수록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X값은 최대가 177, Y값은 최대가 127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엔 표시가 안돼 있지만 X값은 마이너스 177까지 있고 Y값은 마이너스 127까지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공간과 위쪽에 있는 공간이 지금 마이너스 구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미지의 크기는 200 정도의 픽셀로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확장자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JPG 혹은 RGF, 그다음 PNG 파일로 돼 있어야 됩니다. 이세 개의 확장자로 되어져 있는 이미지 파일을 어느 한 폴더에다가 넣어주신 다음에 이미지 파일 크기는 약200 곱하기 200 혹은 그것보다 더 작은 이미지 사이즈를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너무 큰 파일일 경우에는 이 LME 프로그램이 인식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너무 크지 않는 이미지 파일을 준비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LME 프로그램에서 이미지를 불러오실 때는 디스플레이가 이미지 파일을 호출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 위 상단에 있는 도구창에서 이미지 편집기가 있습니다. 이 이미지 편집기를 클릭을 해주시면 이미지를 편집을 할수 있는 창이 하나 뜹니다. 여기서 그 전에 있었던 영상에서는 이곳에서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막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 그리는 이미지가 아니라 이미지를 불러오겠습니다. 불러올 때는 왼쪽 위에 있는 열기가 있습니다. 이 열기를 클릭을 해주시면 이미지를 불러올 폴더 창이 열리게 됩니다. 이 폴더는 원래는 문서나 바탕화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내가 이미지를 넣어놓은 폴더를 열어주시면은 이렇게 이미지가 뜨게 됩니다. 여기서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너무 큰 이미지면은 인식을 못한다 라고 했습니다. 12,000픽셀로 되어져 있는 이미지를 한번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불러오게 되면은 아까는 회색이었던 창이 흰색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 흰색으로 되어져 있는 것은 이미지를 보시게 되면 이쪽 빈 공간이 흰색이기 때문에 흰색으로 출력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흰색에서 여기 확대랑 축소가 있습니다. 확대랑 축소를 이용해서 이미지의 크기를 맞춰주시면 되는데, 여기는 화면이 크기 때문에 이쪽 바깥으로 나가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소를 누르시게 되면은 이렇게 해서 이미지가 줄게 되지만, 여기 보시는 것처럼 흰색으로 되어져 있는 곳이 있고, 회색으로 되어져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거는 흰색으로 되어져 있는 것은 이미지가 인식할 수 있는 픽셀이고, 회색으로 되어져 있는 것은 이 이미지에서 더 이상 인식할 수 없는 범위를 회색으로 칠한 것입니다. 그래서 12,000으로 되어져 있는 너무 큰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인식할 수 있는 공간이 흰색뿐이라서 흰색만 나오게 되는 것이고, 나머지 부분은 잘려서 회색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축소를 하셔도 여기 이미지에는 나오지 않게 된다는 것을 참고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200픽셀을 한번 호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운데라 되는 것을 호출을 하게 되면 이렇게 이미지가 나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축소를 눌러서 이미지의 크기를 맞춰주시고요. 이팀 마크는 원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위아래가 다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 이미지를 잡고 옮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무데나 잡으신 다음에 이 이미지를 원하시는 위치에 놓고, 이 이미지가 이제 위치랑 크기가 알맞다 하시면은 이 오른쪽에 있는 다음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다음을 누르시게 되면은, 자, 이런 식으로 음영 처리가 되게 됩니다. 이 음영 처리에서 정도를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이 정도의 정도가 적당하다 하시면은 이 상태에서 한번더 다음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다음을 누르시게 되면은 이제 아까 펜이나 모양을 하셨던 그곳이 나오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여기 오른쪽 위에가 디스플레이에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됩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같은 경우 지금 얘는 원이었는데 출력되는 이미지는 지금 사각형으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것은 지금 이미지의 확장자가 PNG에서
바탕이 원래는 흰색으로 칠해져 있어야 되는데 빈 공간으로 되어져 있어서 그빈 공간을 흑백으로 이 프로그램이 채운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배경을 없는 상태로 하실 경우에는 배경을 흰색으로 칠한 이미지나 혹은 JPG로 배경이 이미 다 칠해져 있는 걸로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미지가 수정이 다된게 아니고 난더 하고 싶다 하시는 분은 여기서 펜이나 모양으로 여기서 더 꾸며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뭐 이런 식으로 다듬은 다음에 저장을 누르시면 이게 이름을 저장할 수 있는 창이 뜨게 됩니다. 이 창에서는 한글은 입력을 하시면 안 되고 영어나 숫자로만 입력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팀 마크너가 가온 누르기 때문에 가온이라고 작성을 하고 확인을 누르게 되면은 이제 저장이 된 것입니다. 자, 이번에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바탕이 하얀색으로 되어져 있는 파일을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크기를 맞춰주신 다음에 중앙을 맞추시고, 그래서 다 수정을 한 다음 확인을 누르겠습니다. 이제 확인을 누르면 바탕이 하얀색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검은색으로 칠해져 있지 않고 하얀색으로 되게 됩니다. 근데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제 글씨가 잘리게 되는데 이 글씨는 아까 전에 있었을 때 검은색과 노란색으로 칠해져 있었습니다. 이 노란색은 밝은 곳이기 때문에 이 LME 프로그램에 있어서는 흰색으로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흰색이 많았기 때문에 이쪽 검은색이 띄엄띄엄 약간 끊어져 있는 이미지로 나오게 됩니다. 명암을 조절할 수 있는 곳에서 명암을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해주시면은 이제 끊어지지 않고 이 진한 색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명암을 조절을 해주신 다음에 다음을 클릭을 해주시고 이쪽 오른쪽에 있는 화면을 확인하셔서 이제 이 이미지는 이렇게 해도 되겠다 하시면 한번더 저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얘는 해피크라운이기 때문에 해피만 적고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장이 됐으면 이제 이 디스플레이 블록을 불러오신 다음 여기 파일 이름을 누르시게 되면 프로젝트 이름에 가온이라고 새로 나오게 됩니다. 이 가온을 누르시게 되면 아까 저장했던 이미지가 불러오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가온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디스플레이로 출력을 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가온 누리 이미지를 불러왔던 것처럼 두 번째에서도 해피크라운 이미지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피크라운을 누르시면은 왼쪽에 작은 이미지로 이렇게 이미지가 나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한 2초 정도씩 이미지를 켜고 끄도록 하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로봇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방금 이미지를 불러와서 EV3에 출력을 하는 것까지 했습니다. 또 대회를 준비를 하시거나 혹은 되게 재미있는 창작물을 대해서 발표를 하시면서 디스플레이 쓸 일이 있으시면 이런 식으로 디스플레이를 활용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설명드렸던 거에서 이해가 잘안 되시거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을 남겨주시거나 이메일을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화리티였습니다. 감사합니다.